세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에서 인생을 배웠던 선비들. 이곳에 서면 그들의 시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근심을 잇는 아름다운 풍경, 거창 수승대로 떠나봅니다. 덕유산자락의 아름다운 물줄기, 거창 원학동 계곡입니다. 원학 계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바위입니다. 모양이 독특하죠? 거북이를 닮아 이름 붙여진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는 수승대를 지키는 수호신이죠. 그 옛날 수승대는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신라의 기세. 이곳에서 신라로 떠난 백제사신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슬픈 사연의 계곡은 이제 아름다운 명승지가 됐습니다. 수송대가 지금의 수승대가 된 것은 퇴계 이황 선생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수송을 수승으로 바꿨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수승대를 사랑했던 이는 비단 퇴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객이 바위에 시와 이름을 남겼습니다. 계곡 한켠에 들어선 작고 아담한 건물, 바로 요수정입니다. 바위 위에 들어선 정자가 인상적인데요. 요수정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논어의 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정자에 오르면 푸른 소나무와 계곡이 한 품에 안기는데요. 선비들은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옛 풍류가 담긴 건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수루입니다. 관수루는 물을 볼 때 흐름을 보라는 뜻이죠.
기둥이 틀어져 있는데요. 휜 나무를 고스란히 살린 누각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한 선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건물엔 독특한 점이 또 있습니다. 계단이 없어 이 바위를 올라 2층 마루로 가야 하죠. 관수루는 단순한 풍류의 공간이 아닙니다. 천정에 남은 수많은 글과 시는 이곳이 학문을 논했던 장이었음을 말해주죠. 선비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자연과 더불어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관수루에 서면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풍류와 학문의 장이었던 계곡은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했습니다. 선비의 꿈이 담긴 풍경, 수승대는 오늘도 아름답게 빛납니다.